안녕하세요, 야이샤입니다. 본 컨텐츠 이전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초보자 가이드 영상을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작을 잠정 보류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초보 공략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부 12레벨 영상은 이전에 찍은 영상에서 멘트만 다시 녹음해서 편집을 한 거고요. 3레벨부터는 이전에 찍은 영상을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어서 또 새로운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획, 촬영, 편집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재밌게 봐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샤입니다. 이제 본부 3레벨이 되었습니다. 본부 3레벨이 되면 이제 전투정에서 섬광탄, 플레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섬광탄은 유닛을 제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특정 건물을 강제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게임 내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섬광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전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부를 눌러 우측에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면 본부 4레벨 업그레이드가 현재 경험치 레벨에서도 가능하지만 목재 자원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눌러보면 네, 다이아몬드 사용이라고 나오는데 부족한 자원을 다이아몬드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으로 캐릭을 키운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기지로 나와서 부족한 목재를 더 보관할 수 있도록 목재 보관소를 하나 지어줍니다. 네, 목재 보관소 하나를 이렇게 지어줍니다. 2분이 걸리네요. 잠시 기다리면서 게임 내 메뉴와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경험치 레벨이 표시되는 부분 아래 별 모양 아이콘에 빨갛게 1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눌러보면 도전 과제 중 본부를 3레벨로 업그레이드라는 도전 과제를 달성해서 다이아 10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서 다이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이아는 방금 전에 보셨듯 부족한 자원을 대체하거나 건물이나 유닛을 생산,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석 상자 아이콘이나 우측 상단의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이아는 부족한 자원을 채우기보단 시간을 단축하는 데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 자원 대체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목재 보관소가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우측 상단의 목재 아이콘을 누르면 저장 공간이 6000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부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목재량이 5900인데 6000이면 충분히 저장 공간이 되죠? 부족한 목재를 추가적으로 더 얻기 위해 적기지를 공략해야 되는데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금화도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적기지를 공략한다면 금화가 추가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화 보관소도 하나 지어주겠습니다. 메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 모양 아이콘 아래에 1, 2, 3으로 표시된 부분은 세계 랭킹과 국내 랭킹, 그리고 친구의 랭킹을 볼 수 있는 그런 메뉴고요. 세 번째 메뉴는 특수작전반과 관련된 메뉴입니다. 특수작전반에 가입하려면 본부를 6레벨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할 수가 없지만 향후 본부 6레벨이 됐을 때 원하는 작전반을 찾거나 최고 점수, 랭킹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작전반은 5인 팀, 10인 팀, 25인 팀, 50인 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번째 메뉴는 설정과 관련된 메뉴이고요. 다섯 번째 메뉴는 분박스라고 합니다. 분비치 게임 내에 관련된 소식이나 현재 제 본부 레벨에 맞는 팁 그리고 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화 보관소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금화량이 7000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제 전체 군도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전체 군도를 보면 지금 두 개의 보석 상자가 보입니다. 눌러보면 네, 다이아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우, 16개나 받을 수 있네요. 보석 상자는 군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아이템이니 잘 확인하셔서 다이아를 무료로 많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제 군도에 블랙가드, NPC만 5개가 있는데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의의 사수라는 맵입니다. 맵을 보시면 여기 보초탑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초탑과 보급창이 하나씩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겹치는 부분에 포격을 하면 두 군데 다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보다 유리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초탑과 보급창을 같이 때리면 네, 데미지가 같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급창은 HP가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포탄으로도 한 방에 터지네요. 자, 이렇게 보초탑을 제거하면 이제 아무 방어타워 없이 본부를 공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저격수 전우들이라는 맵입니다. 보시면 보초탑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 가운데를 포격하면 데미지가 양쪽에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한 방, 두 방. 아, 아직은 포격이 레벨이 낮아서 두 방만에 터지진 않네요. 자, 이렇게 따닥 내려주면 자, 올라가서 아우, 지금 소총수 한 기가 죽었고요. 네, 한 기가 더 죽겠네요. 아우, 두 기가 죽었습니다. 소총수 두 기 손실이 났네요. 지금 제가 소총수만 두 부대를 태워놨는데 요거 한 부대를 제가 헤비로 바꿔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블랙가드 기지입니다. 제가 유닛을 헤비 한 부대와 소총수 한 부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어를 사용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닛을 내릴 때 취약 지점으로 내려서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보초탑이 떨어져 있는데 요거 그냥 내렸을 경우는 두 유닛이 보초탑 하나를 잡고 또 하나의 보초탑을 공격하러 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 경우에 성광탄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하나 정도는 무시하고 공략에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비와 수총수 라이프를 내려주면 헤비가 앞장서서 가죠. 자, 그럼 보초탑이 헤비를 공격하겠죠? 네, 헤비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헤비가 체력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앞장서서 가면서 탱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아까는 소총수가 보초탑에 금방 죽었는데 헤비는 오래 버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또 붙으면은 제가 불리하죠? 네, HP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광탄을 활용해서 피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지금 아래 보초탑 하나는 완전히 무시한 채 본부를 공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는 성광탄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상태라서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맵은 쉽게 공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시면 보초탑 이거 하나는 지금 무용지물이 된 거죠. 블랙가드 기지 3개를 공략해봤는데요. 지금 금화보관소의 저장공간이 거의 다 차가네요. 자, 이 경우에 금화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금화보관소의 저장공간을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금화보관소를 한 단계 더 올려주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라진 순찰대라는 맵입니다. 이 맵도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공략이 가기 전에 방어타워를 눌러보면 방어타워 사거리가 표시되니까 한 번씩 확인해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초탑을 포격을 조금 해주고 이번에도 헤비가 앞장서서 가고 소총수가 따라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박격포를 한번 유심히 봐보시면 박격포는 먼저 이식된 유닛을 노리고 공격을 하지만 네, 유닛이 이동해버리면 이렇게 빗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이 점을 활용하면 네, 충분히 피할 수가 있는 방어타워 중에 하나입니다. 성광탄을 활용해서 유닛을 이동시켜버리면 박격포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탄약공급 2라는 맵인데요. 여기 보시면 네, 기관포 두 개가 붙어있고 여기 아래 지뢰가 있네요. 네, 지뢰는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게 좋겠죠? 제가 이 맵을 2레벨에서 보여드렸는데 공략을 안 했던 이유가 성광탄이 없어서 공략을 안 했습니다. 성광탄이 있으면 보다 쉬운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광탄이 생길 때까지 공략을 안 했던 겁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헤비와 수총수를 이렇게 내려주고 자,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지뢰를 최대한 피해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건물을 부술 때마다 에너지가 3씩 늘어나는 거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에너지가 3씩 늘어나죠. 자, 그 에너지로 이렇게 붙은 기관포 두 개를 포격을 해줍니다. 자, 세 방 정도 포격을 하면은 네, 제거가 됐죠. 이러면은 간단하게 공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광탄이 없었다면은 네, 조금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플레어가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그 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시간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쪽 지점까지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굉장히 빠르게 플레어 시간이 줄어들어서 네, 중간에 이동을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유닛들이 성광 시간이 끝나서 이동을 멈추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인식되는 방어 타워를 찾아서 공격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성광탄을 사용해서 원하는 지점까지 가려면 성광탄 시간이 끝날 타이밍에 맞춰서 추가로 한 번 더 성광탄을 사용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때 이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성광탄이 끊기면 자, 이 자리에서 유닛들이 네, 방어 타워를 찾아가죠. 근데 두 번 이렇게 가다가 성광탄이 끝날 시간에 맞춰서 한 번 더 눌러주면 계속해서 그 지점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성광탄은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격에 유리하니 이 점을 활용해서 업그레이드를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제가 금화 보관소가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공략을 다 해버려서 네, 금화가 지금 7천에서 멈춰버렸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저장 공간에 공간이 부족하면 제가 공략을 통해서 획득한 자원이 정확하게 저에게 들어오지 않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저장 공간은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게 좋겠죠. 자, 금화를 조금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직 목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탐색을 통해서 금화를 사용해서 탐색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 정도, 어우, 보석상자 또 찾았네요. 어우, 다이아 8개 봤고요. 자, 여기도 한번 탐색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금화를 사용해서 전체 맵은 조금씩 더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목재가 5900이 필요했으니까 조금 더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관포와 이조합으로 붙었을 때는 보시면 네, 두 유닛 간에 약간의 사거리가 있습니다. 네, 두 유닛 간에 약간의 사거리가 있어서 앞에 헤비가 전체적으로 공격을 다 맞아주고 뒤에 있는 소총수들은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흩어질 경우 네, 이렇게 성광탄을 사용해서 본부로 이동시켜줘서 본부만 이렇게 강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본부만 깨면 끝나니까 빠르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NPC 기지 공략을 하면서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목재를 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본부를 빠르게 올려줄 필요가 있겠죠? 자, 금화 보관소 짓던 걸 즉시 완료를 해주고 네, 금화 보관소를 2레벨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이아를 또 10개 받을 수가 있네요. 본부 4레벨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보여드렸듯 몇 개의 건물을 짓지 않아도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치 레벨이 그다지 필요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4레벨 이후부터는 이제 어느정도 필요한 경험치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건물을 조금 더 지어주면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부 4레벨이 되면 상륙정을 한 대 더 사용할 수가 있고 무기고를 드디어 쓸 수가 있습니다. 본부 3레벨까지는 무기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용 중인 무기의 스펙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레벨이 돼서 무기고를 짓게 되면 제가 사용 중인 무기나 유닛의 정확한 스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관포탑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구급상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급상자는 범위에 있는 아군을 치료하는 전투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뢰를 3개 더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본부 4레벨로 빠르게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좌측 하단에 상자 아이콘이 하나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네요. 여기서 받기를 눌러보면 보급상자 열림이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달을 5개 획득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시간마다 초기화되니 시간 체크를 잘 하셔서 제때 보급상자를 받으면 좋겠죠? 자, 저는 다이아몬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부 3레벨 플레이도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본부 4레벨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